노래로 도둑을 잡은 사람. 옛날에 무신 구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용맹함이 남달랐어요. 담력과 지략이 뛰어났으며, 존수한 외모에 노래를 잘 부르고 쇼를 좋아했습니다. 무과의 급제해 대궐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재상으로 있던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관직에서 밀려난 뒤 십여 년 동안 답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강원도 양양 지역에 이경래라는 도적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으며 담력과 지략이 뛰어나 무리를 이끌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니 관군들이 그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이를 근심하던 중 고담의 용맹함에 대해 듣고 그를 즉시 불러 선장관에 임명하고 이경내를 체포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은 떠나는 고담에게 말했어요. 너에게 의금보도사와 아명어사를 겸직토록 할 것이니. 도적을 잡을 때 편리하게 조치를 취해라. 돈은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군영에 일러놓았다. 만일 도적을 제포하지 못하면 마땅히 군율로 다스리겠다. 왕명을 받든 구담이. 집으로 돌아와 팔순이 넘은 어머니를 뵈니 사정이 막막했습니다. 사내로 세상에 태어나 어찌 버림만 당하며 살겠는가. 이번에는 반드시 도적을 잡아. 크게 이름을 떨치리라. 고담은 곧 의분고에 가서 기차를 자라는 표고 변시진을 뽑아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임환석이라는 사람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는 저작거리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지만 하루에 3,400일 갈 만큼 걸음이 빨라 신의 걸음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담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광대 복장을 하고 진귀한 보물들을 전대 속에 가득 넣었습니다.그리고 그것을 임한석에게 짊어지게 하고 걸어서 양양의 경계에 이르렀지요.이때 고담의 숙부가 양양 수령에 임명되어 그들을 뒤따라왔습니다.이는 임금이 고담을 돕기 위해 특별히 내린 지시였습니다. 구담은 숙보와 논의한 뒤 책실이라고 자칭하면서 산 속의 정자에 머물렀습니다. 날마다 고을의 관리들과 어울려 화를 쏘고 말을 타며 술과 고기를 질펀하게 먹고 마시면서 돈쓰기를 물쓰듯해 그들의 환심을 얻었지요. 구담이 동정을 살펴보니 그들 중에 풍채가 준수하고 이야기를 잘하는 한 별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지략이 있어 향리들 사이에서도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지요. 구담은 그와 친분을 맺어 신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밤늦도록 술을 마셨는데 크게 술에 취하자 구담은 갑자기 그의 소매를 잡고 칼을 뽑아 찌르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별감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말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구담은 칼을 더욱 바짝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나는 도적을 잡기 위해 왕명을 받고 온 선정관 구담이다. 내가 이경내임을 알았으니, 여러 말 말고 내 칼을 받으라. 별감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소위는 이경내가 아닙니다. 제가 이경내가 있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경래는 어디에 있느냐. 얼마 전까지 읍내에 머물렀는데 새 사또가 온 것을 알아채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경래를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리 잘하느냐 필던 그 놈과 한 패임이 분명하구나. 저는 도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종적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고담은 그 별감을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 도적이 비록 힘이 세다고 하지만 어찌 잡히지 않겠느냐. 네가 만일 그 도적을 따르면 너희 가족은 모두 저영당할 것이다. 대신 나를 도와 도적을 잡는다면 큰 공을 세울 것이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고담은 그 그제야 별감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로널리를 발설하면 너부터 잡아서 죽이겠다. 별감은 목숨을 살려준 고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이튿날 고담은 변포교와 이만석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양광대 구명창이라 자칭하며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북을 치며 창을 불렀지요. 고담은 가는 곳마다 진귀한 보물들을 풀어 각 절의 중들과 구경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곧 그의 명성이 온 상중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명창에 노래를 들으러 구름같이 모여들었으나 이경래의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지요. 그를 찾으려고 산중의 마을을 다 돌아다녀 보았으나 별감이 말해준 이경래의 얼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심한 구담은 비로봉에 올라 하늘에 기도한 뒤 통곡하고 내려와 장안사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되자 가을바람이 차고 달빛이 철량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구담은 신선봉에 올라 잠시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산미초막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구담은 문득 지피는 데가 있어 그 초막을 찾아갔지요. 어떤 중이 홀로 앉아 있다가 구담이 들어오자 급히 무릎 밑에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구담은 중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아심한 밤에 주무시지 않고 누굴 기다리시나 봅니다. 구명장님은 어찌 그리 노래를 잘 합니까? 스님께서 무릎 속에 감추고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꺼내 보겠습니다. 구담이 중을 밀치자 삼담한 커다란 집신 한 짝이 나왔습니다. 구담은 다짜고짜 중을 결박하며 말했지요. 이것은 이경내의 신발이 아닌가. 네가 이경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당장 바른 대로 고하라. 구담은 전에 별감에게서 이경내의 발이 크다는 말을 들은 터라 그 집신을 이경래의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중이 놀라며 항복하자 구담이 말했지요. 만일 나와 함께 그 도적을 잡는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요 조금이라도 숨기면 내 칼이 너를 벨 것이다.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구명창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왔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도적을 잡을 수 있겠느냐. 천만다행으로 이경래가 오늘 밤에 소승을 만나고 갔습니다. 이경래는 구명창님의 창을 듣고 싶어 모레 이 초막으로 명창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집신을 삼아달라기에 하던 중이었지요. 그날 이경래가 오면 소승이 명창님께 창을 청하겠습니다. 이경래는 술을 좋아하니 계속 권하면서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체포하면 될 것입니다. 구담은 중을 풀어주고 신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구담은 이만석을 양양에 보내 내일 밤중으로 건장한 포졸 50여 명을 변복시켜 장안사로 모이게 했지요. 이경래가 오는 날에 맞춰 장안사와 초막 주비에 포졸들을 매복시키고 또 독한 소주 두 마리를 구해 초막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모두 정해진 약속대로 움직여라. 그날이 되자 이윽고 이경래가 초막을 찾아왔습니다. 중은 구담을 불러 창을 정했지요. 구담이 권주가와 장진주를 구성직에 부르니 이경래는 연이어 감탄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구담은 이만석에게 술을 붓게 하고 이경래에게 계속 술을 권했지요. 구담의 창소리에 반한 이경래는 사양하지 않고 술을 따라 주는 대로 마셨습니다. 구담이 권하는 술을 계속 마시던 이경내는 마침내 만취에 고라 떨어졌습니다. 구담은 품 속에 있던 철퇴를 꺼내어 이경내를 힘껏 내리쳤지요. 철퇴를 맞은 이경내는 잠시 충격을 받았으나 워낙 귀골이 장대하고 용맹해서 취중에도 초막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치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초막 주위에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뛰어나와 길을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경래는 정신이 어지러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은 도망치는 이경래를 쫓아가 철퇴로 다리를 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졸들이 이경래를 결박하려 했으나 이경래가 힘을 쓰는 바람에 끈이 여러 번 끊어졌어요. 구담은 다시 철퇴로 이경래의 팔을 쳐서 결박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도적의 괴수를 잡았다. 구담은 곧 관곤을 징발해서 이경래를 한양으로 호송해 처형시켰습니다. 이경래를 체포할 수 있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초막의 중과 별감에게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구담이 한양으로 올라와 보고하는 날 임금은 곧바로 그를 당상 입품 이상의 높은 계급으로 임명하고 노고를 취하했습니다. 구담은 이후로도 임금의 명을 잘 받들어 여러 주와 군의 수령을 맡았답니다. 정조 임금이 승하하자 구담은 밤낮으로 통곡하며 슬퍼하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은 개 옛날 경상도 하동 땅에 어린 딸과 몸종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집에서 개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날 과부의 집에 도둑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도둑은 돈을 훔쳐가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도둑은 과부를 깨워 칼을 겨누며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돈을 내놓아라. 과부는 도둑을 보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당황한 도둑은 과부를 찌르고 안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이때 과부의 고함소리를 듣고 어린딸과 몸종이 뛰어나왔습니다. 도둑은 어린딸과 몸종도 찌르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지요. 마루 밑에 있던 개가 나왔습니다. 개는 도둑을 보고 마구 지저댔습니다. 도둑은 개를 발길로 걷어차고는 주랭낭을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골 동원으로 개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개는 무엇인가 하소연하듯 칭얼거렸어요. 어서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어. 문지기는 눈을 부라리며 개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다시 돌아와 칭얼거렸지요. 왜또 왔어? 너 정말 혼나야 정신 차리겠니? 문지기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개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개는 쫓아도 자꾸 찾아와 칭얼거렸습니다. 쫓다 쫓다 지친 문지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무엇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거지? 안으로 그냥 들여보내 볼까? 문지기는 개를 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동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골사또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칭얼거렸지요.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왜 개를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어서 문지기를 데려오너라. 문지기가 사또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사또는 문지기를 보고 호통을 쳤지요. 너는 왜 개를 동원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쫓아도 쫓아도 찾아와서 칭얼거리는데, 무슨 꺼들기 있어 보였습니다.문지기의 말을 듣고 사또는 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개는 사또를 올려다 보고 있었어요.그 눈빛이 무언가 간곡히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사또는 포졸들을 불렀습니다.너희는 이 개를 따라가 보아라.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이는구나.사또의 명이 내려지자 개는 기쁜 듯. 꼬리를 치며 앞장을 섰습니다. 포졸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개는 과부의 집으로 포졸들을 데려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개는 집안을 향해 슬프게 지저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간 포졸들은 기겁을 하였습니다. 여자 세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포졸들은 동원으로 돌아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또는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개가 주인의 죽음을 관가에 알렸다는 소문은 온 고울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영특한 개를 구경하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과부의 집 주인은 구경꾼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포조들은 과부의 집 주위를 새끼줄로 둘러쳤습니다.그래서 구경꾼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이때 과부의 집에서 개가 걸어 나왔어요.구경꾼들은 개를 보려고 저마다 목을 길게 뺐습니다.개는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사납게 지저대더니 구경꾼 중한 사람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덩치가 큰 젊은이였습니다. 포졸들은이 광경을 보고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젊은이를 잡아서 묶고 관가로 끌고 갔지요. 사또는 젊은이를 직접 심문했습니다. 젊은이는 사또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죽은 세 사람의 장례를 실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개는 주인의 무덤가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고만 있더니 며칠 뒤 숨을 거두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무덤 곁에 개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가 아들도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두 아들은 같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성격과 생김새가 전혀 달랐습니다. 볼에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형은 자기만 하는욕심쟁이였고 키가 큰 동생은 먹다 남은 떡처럼 순한데다 천하의 둘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두 아들을 키운 홀어머니는 큰 아들이 자라자 장가를 보내면서 재산을 거의 큰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큰 아들이 잘 살면 동생을 잘 보살필 것이며 자기도 큰 아들과 함께 살면 편할 것이라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좋은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동생은커녕 어머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심하게 구박했지요. 어머니와 작은 아들은 큰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옆 동네의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어머니는 남의 지품을 팔고 작은 아들은 나무를 해다 팔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큰 아들이 결혼을 한 다음 해에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제삿날이지만 돈도 없고 양식도 없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수 없이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네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습니다.작은 아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뭐 하러 왔지?동생이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큰 아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동생이 집에 오면 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식이 없어지니 싫었던 것입니다. 형님, 오늘이 아버님 제삿날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큰아들은 동생의 말을 듣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산 사람도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큰아들은 아버지 제사를 지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도 너무 하시는군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제사는 무슨 제사야? 그러게 말이에요.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오며 큰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서 있어 어서 돌아가지 않고 큰 아들은 어떡하든 동생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제사도 지내지 않는 형이 야속했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대문을 나오려 할 때, 문 앞에 쌓여 있는 쌀가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배고파 하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뭐좀 드릴 게 없나요? 걱정 말아요. 어머니께 드릴 걸 따로 마련했으니, 며느리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형의 집을 나왔어요. 작은 아들은 한참 집으로 돌아오다가 형수가 무엇을 주었는지 궁금해 종이를 풀어보았습니다. 형수가 싸준 것은 밥도 아니고 그렇다고 쌀도 아니고 바로 개똥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개똥을 버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제사를 지내러 형네 집에 갔던 작은아들이 울면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너왜 그렇게 우니? 작은아들은 어머니에게 여차여차 해서 울며 돌아왔노라고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개똥을 주었으려고? 아니다. 네 형이 그럴 리가 없다. 어디다 버렸는지 어서 찾으러 가보자.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행동에 작은 아들은 더 가슴이 아팠지요. 작은 아들은 허기진 배를 안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아야 저녁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가 하도 고파서 지게를 지고 산길을 걷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산길을 가다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를 갔을까요? 작은 아들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깨웠습니다. 넌참 불쌍한 애구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산속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니? 머리 위에서 작은 새두 마리가 지저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얘기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새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배가 더 고파졌어요. 그런 말 그만두고 먹을거나 좀 주지. 작은 아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툭하고 떨어졌어요. 얼른 일어나 보니 밤새 토리였습니다. 잔뜩 곰지렸던 아들은 밤을 주워. 허겁지겁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혼자 먹을 수가 없었지요. 새들아, 너무 고맙다. 제일 큰 밤은 아버지 제사에 쓰고, 그 다음 것은 어머니들이고, 제일 작은 것은 내가 먹어야겠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머리 위에서 새가 또 말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집에 못갈 거야. 이 길을 쭉 따라가면 큰 기와 집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렴. 말을 마친 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새가 일러준 대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새가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정말로 숲속에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고 집안 여기저기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같았습니다.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도 없네. 잠이나 자고 가야겠다. 작은아들은 살며시 집안으로 들어가 허름한 방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해 앉자마자 소르르 잠이 왔어요. 가만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맞아. 서랍 냄새 같은데? 얼마를 잤을까요? 우당탕거리며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살금살금 문가로 가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을 본 작은 아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 자기 허벅 다리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밖에는 사람이 아닌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마구 두드리면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파란 얼굴에 빨간 눈, 머리에 달린 뿔, 어릴 적 할머니 옛날 이야기로만 듣던 도깨비가 분명했습니다. 밤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 도깨비가 무엇을 나오라고 부르며 방망이를 뚝딱 두드리면 무엇이든 다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두들겨서 나오게 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작은 아들은 도깨비들이 음식을 먹는 걸 보니 배가 더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몫으로 생각했던 제일 작은 밤을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밤 깨무는 소리가 나자, 음식을 맛있게 먹던 도깨비들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봐, 아까 사람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 하지만 도깨비들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자 또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것보다 조금 큰 밤을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집에 계신 어머님 몫으로 남겨 둔 것이었지만 참을 수 없이 배가 고파 눈딱 감고 먹기로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집이 무너지려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은 도깨비들이 자기를 찾아낼까 봐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도깨비들은 실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쳐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은빛이 감도는 예쁜 방망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도깨비가 너무 놀라 도망칠 때 방망이를 두고 간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방망이를 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은 방망이를 두들겨 음식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얀 쌀밥과 맛있는 반찬 하나와라. 그러자 금방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번에는 방망이를 두들기며 "짐 나오라고" 소리치자.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머니, 보시다시피 이젠 걱정이 없습니다. 이 방망이 하나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도깨비의 은방망이를 가져온 작은 아들은 하루아침에 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큰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놈이 어디서 도둑질을 했나? 어떻게 부자가 됐단 말이야? 큰 아들은 소문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동생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네 집에 온큰 아들은 놀라 까무러칠 지경이었어요. 다 찌그러져 가던 동생 집은 간대가 없고 으리으리한 집이 떡 버티고 서있으니 말입니다. 이 도둑놈아, 어서 바깥으로 나오너라. 큰아들은 대문 앞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의 목소리를 들은 작은아들은 얼른 밖으로 나왔어요. 작은아들은 남의 것을 훔쳤다고 나무라는 형을 진정시키고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된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동생의 얘기를 들은 큰아들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너무도 쉬웠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얼른 밤새 토를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동생의 말대로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허름한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요. 한 삼이 지나자 도깨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틈으로 가만히 보니 동생의 말대로였어요. 큰아들은 밤한 토를 깨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방망이를 가져간 그놈이잖아. 이놈을 잡아 혼내줘야지. 도깨비들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집 안팎을 뒤졌습니다. 깜짝 놀란 큰아들은 달아나려 했지만 도깨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내 놈이 우리 방망이를 훔쳐갔지. 이 나쁜 놈, 어서 방망이를 내놔라. 도깨비들은 큰아들을 실컷 두들겨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도깨비들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무덤 자리를 본개 옛날 경상도 예천 땅에 개를 사랑하는 선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선비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개를 끔찍이 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굶을 망정, 개를 굶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선비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개가 조상이라도 되나 상점 모시듯 하니 말이야. 누가 아니래. 개 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저집 개를 두고 하는 소리인가 봐. 아마 10년도 넘었을걸. 나는 저렇게 오래 사는 개는 처음 봤어. 개는 되게 3, 4년 키우다가 복중에 잡아먹는 거잖아. 마을 사람들은 어슬렁거리는 선비의 개를 본 날이면 더욱더 열을 내어 선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들이 상주가 되었습니다. 상주는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아버지 무덤 자리를 잡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직원을 데려올 형편도 못 되었고, 무덤 자리로 정해놓은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아버지를 묻을 수는 없었지요. 무덤을 잘못 쓰면 후손들이 두고두고 두고 불행을 겪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데려온다 해도 무덤 자리를 갑자기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장례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긴 상주는 개가 곁에 오는 것도 모르고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개는 벼랑간 상주의 상복 자락을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상주는 깜짝 놀라 개를 뿌리쳤지요. 상주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그러나 개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상복 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주는 개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무슨 꺼달구로 저러는 걸까? 개를 따라가 볼까? 상주는 개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개는 상주를 데리고 들판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들과 산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개는 평평한 곳에 다다르자 땅에 주둥이를박고 킁킁거렸습니다. 상주가 살펴보니 그곳만은 눈이 녹아 맨 땅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다른 곳은 눈이 많이 와서 쌓여 있는데 말입니다. 상주는 개가 잡아준 자리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저녁, 갑자기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주는 개를 찾아 온 마을을 헤매다가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개는 그 무덤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상주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개 무덤이었지요. 그후 선비의 집안은 크게 일어섰는데, 개가 좋은 무덤 자리를 잡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왕을 지킨 삽살개.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나라를 잃은 뒤 개성을 떠나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 곁에는 남아 있는 신하가 없었어요. 두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은 삽살개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삽살개의 이름은 전박이입니다. 전박이는 강아지 때부터 공양왕이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주 영리하고 용감한 개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전박이와 함께 임진강을 건너 경기도 고향땅으로 향했습니다.그런데 일행이 고봉산 밑에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갑자기 왕비가 비명을 지르며 왕뒤에 몸을 숨겼습니다.왜 그러시오 중전?저 저기?왕비가 부들부들 떨며 어느 지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왕이 돌아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길가로 나오고 있었지요.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구렁이보다 갑절이나 큰 구렁이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전박이가 구렁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전박이는 날카로운 이로 구렁이를 물어 죽였어요. 왕과 왕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왕비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벌레 물렸어요. 왕비의 발밑에는 독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자 전박이가 왕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박이는 독벌레에 몰린 자리를 혀로 핥았지요. 그래서 독을 빼냈습니다. 왕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일행은 병사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왕과 왕비를 붙잡기 위해 개성에서부터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대궐 고개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바위 틈에 앉았습니다. 전하, 춥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왕비는 추워서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전, 고생스러워도 오늘 밤만 참아 봅시다. 날이 밝으면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해보겠소. 왕은 왕비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전박이는 바위 건너편에 엎드려 있다가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박이는 밤이 이슥해지자 슬그머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점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전박이가 찾아간 곳은 절이었습니다. 전박이는 법당을 지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뒤져 밥과 반찬을 찾아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입에 물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전박이는 마당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옷들이 빨래줄에 널려 있었어요. 전박이는 옷들을 걷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살같이 내달아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왕과 왕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추격병들에게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박이는 주인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디서 밥과 옷을 구해왔니? 우리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화가 너 하나뿐이구나. 왕과 왕비는 전박이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옷을 껴입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박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지키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일행은 대궐 고개를 떠나 원당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하늘 한복판에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뒤쪽을 살펴본 왕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고봉산 밑에 추격병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은 앞쪽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리제 저편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는 앞뒤로 길이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일행은 왕릉골 골짜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병들은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들이 왕릉골까지 와서 골짜기를 뒤진다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군사 다섯 명이 왕릉골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박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박이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전박이는 골짜기에서 뛰어나와 군사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전박이에게 창칼을 휘둘렀어요. 전박이도 쥐지 않고 군사들을 물어 뜯었습니다. 군사들의 비명이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박이와 군사들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왕과 왕비는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연못이 펼쳐져 있었어요. 왕은 연못을 바라보며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려. 우리 저 세상으로 떠납시다. 왕은 신발을 벗고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왕비도 뒤따라 연못에 몸을 던졌지요. 전박이는 군사 다섯 명을 쓰러뜨리고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왕과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주인을 찾아 골짜기 깊숙히 들어갔습니다.전박이는 연못가에서 왕과 왕비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전박이는 이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주인님이 돌아가셨구나.전박이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잠시 후 전박이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왕과 왕비의 시신을 건져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을 따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쫓아온 군사들은 연못가에서 주인의 시신을 건져내고 죽은 삽살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만든 뒤그 옆에 삽살개를 묻어주었습니다. 또한 왕릉 앞에 삽살개의 석상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 석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꿈에서 본 배필. 중국 송나라 때 남양땅에 김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전이 강가에 나갔다가 어부들이 큰 거북을 구워 먹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거북의 정소리에 하늘 천자가 배에는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거북은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김전은 그 거북을 사서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다음 해, 김전이 다시 그 강의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닥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바람에 다리 위에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졌지요. 김전도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검은 판자 같은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그 위에 올라타고 감기슬에 다달았지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판자가 아니라 언젠가 살려주었던 거북이었습니다. 이번엔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자기를 알아보는 그에게 거북도 아는 채를 했습니다. 거북은 입에서 무지개 같은 것을 내뿜더니 구슬 하나를 토해주고는 사라졌어요. 김전은 그 구슬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스무 살이 된 김전이 장회라는 선비의 외동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때, 김전은 거북에게 받은 구슬을 신부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장회는 그 구슬로 옷가락지 한 쌍을 맞추어 딸에게 주었지요. 한동안 김전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보름날, 이들 부부는 누각에 올라 달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흰 꽃가지 하나가 부인의 치마 폭에 떨어졌어요. 백꽃도 아니고 매화도 아니었는데 향기가 그윽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꽃을 잡으려고 하자 회오리바람이 불어 꽃잎을 흩날려 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금두꺼비가 그녀 품으로 자꾸 파고드는 것이었어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은 김전은 기뻐했습니다. 들림없이 대몽이요. 정말 바로 그 다음날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그날 밤두 소녀가 옥으로 만든 등에 불을 밝히고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부인방에 들어가며 김전에게 말했지요. 귀한 딸이 오실 터이니 집안을 말끔히 치우세요. 김전은 하인들을 불러 서둘러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게 했습니다. 온 집안에 알수 없는 향기가 퍼졌습니다. 김전이 안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부인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그 곁에는 꽃같이 예쁜 아기가 보에 쌓여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꽃같이 예쁘고 향기롭다 하여 숙향이라 지었습니다. 숙향이 다섯 살 때였어요. 이웃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도 다급한 나머지 김전 부부는 딸을 바위돌 틈에 숨겨둔 채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부인은 옷가락지 한 짝을 숙향의 속옷구름에 메어주었어요. 오랑캐들이 숙향을 발견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라고 여겨서 마을 가까운 곳에 데려다 놓고 가버렸지요. 울다 지친 숙향이 덤불 아래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황새 두 마리가 날아와서 날개로 숙향을 덮어 추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나타나 과일이나 열매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음 날 까치가 날아와. 까까까 울면서 머리비를 맴돌았습니다. 숙향은 까치를 따라 아장아장 걸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가다 보니 마을이 나왔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쪼그리고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던 숙향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장승사는 어릴 적에 과거의 급제에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간신들의 모함을 받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 남곤 땅에 와서 지내고 있었지요. 장승상은 벼슬을 버린 것보다 아직 자식이 없는 게더 아쉬웠습니다. 하루는 장승상의 부인이 꿈을 꾸었어요. 어린 선녀가 나타나서 개수나무 꽃가지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다가 깨어났습니다. 태몽이 아닌가 하여 은근히 기대했지요. 하루는 장승상이 뒷뜰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향기를 따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란 꽃다미 속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꼬벅꼬벅 졸고 있었습니다. 놀란 승상이 부인을 모셔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부인이 깜짝 놀랐지요? 얼마 전 자신의 꿈에 나타났던 선녀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아이입니다. 이때부터 숙향은 장승상 내외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예쁘게 자랐습니다. 숙향은 매우 똑똑했어요. 집안 식솔들 가운데 단한 사람이 숙향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계집종 사양이었습니다. 숙향을 시세만 것이지요. 사양은 장롱에서 부인의 금비녀와 승상의 옥장도를 훔쳐냈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숙향의 방에 가져다 놓았지요. 이 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숙향은 괴로웠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다가 강물에 뛰어들어 몸을 던졌지요. 숙향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방 같은 넓적한 것이 나타나 숙향을 태웠습니다. 이어서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한 소녀가 연꽃잎 배를 타고 나타났지요. 그 순간에 검은 소방 같은 것이 소녀로 변했습니다. 두 갈래 머리의 소녀는 달에 사는 선녀 항아의 명령으로 숙향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녀는 용왕의 딸로. 옛날 김전이 구해준 거북이였는데 다시 은혜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숙향은 본디 옥황상제를 모시던 달나라 궁궐의 선녀로 이름이 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제의 신비한 약을 훔쳐 사랑하는 태을에게 준 죄로 쫓겨난 것이지요. 연꽃잎 에는 한참 달려 어딘지 알수 없는 기슭에 숙향을 내려주었습니다. 숙향은 동쪽으로 정처없이 가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천태산 마고할멈인데 이화정이란 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멈집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숙향은 마루에서 술을 놓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새한 마리가 날아와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아가씨, 절에 따라오세요. 숙향은 파랑새를 따라갔어요. 이윽고 어느 연못에 이르니 보석으로 꾸민 누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성과 선녀들이 봉황을 타고 나타났어요. 그 뒤에 여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가 따르는데 그 위엔 옥황상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서 연꽃을 쥐고 있는 월공 항아가 숙향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생이 많지 오늘 나와 함께 가자. 숙향은 항아를 따라갔습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한 젊은 신선에게 옥황상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대우라 인간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좋으냐? 그래 너의 배필 소아는 만나보았느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태을은 눈앞에 있는 소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숙향은 태을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항아가 상제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소아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으니 이제 그만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알았다. 소아는 앞으로 70세까지 살면서 아들 둘딸 하나를 낳게 될 터이다. 이 자녀들은 저마다 정승과 황후가 될 게다. 그라고는 상제가 숙향에게 명했습니다. 소아는 태을에게 복숭아와 개소나무 꽃을 주라. 숙향은 옥쟁반에 담긴 하늘 복숭아와 개소나무 꽃을 태을에게 내밀었지요. 그제야 태을이 숙향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왜 낮잠이냐? 나들이에서 돌아온 마고할몸이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숙향은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 황홀한 광경이 모두 꿈이었구나. 숙향은 너무 아쉬워 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숙향을 보며 배시시 웃고 마던 할멈이 물었습니다. 하늘나라 구경이 좋더냐. 제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아세요? 숙향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마구알멈은 대꾸는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광경을 그대로 술를 놓아보라. 숙향은 곧바로 수트를 잡았습니다. 꿈에 본 모습을 그대로 되살려 놓았지요. 마구알멈은 이 술을 시장에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낙양땅에 사는 이상선은 높은 벼슬도 지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지요. 부인이 대성사라는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자식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느날 밤, 부인의 꿈에 부처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남편 이상서가 전쟁에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자식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너의 정성이 지극하여 아들 하나를 줄 테니 잘 기르거라. 이상서의 꿈에 붉은 옷을 입은 신선이 구름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옥황상제를 모시던 태을 성군인데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하셔서 왔습니다. 이런 꿈을 꾼 후, 다음날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왔습니다. 이로부터 열 달을 채워 4월 초파일이었어요. 오색구름이 집안을 에워싸고 좋은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부인이 옥동자를 낳았는데 웬 소녀가 아기를 받아 씻겼습니다. 이 아이의 배필은 남양땅 김전의 딸 숙향인데 이 아이와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숙향이란 이름을 잘 기억해두세요. 이 말을 마치자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이상서가 태어난 아들을 보니 열달전 자신의 꿈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신선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태을이라고 지었지요. 이 선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세 살에 글자를 깨치고 여덟 살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정도로 총기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늘 숙향하기 씨와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과거를 보기 앞서 세상 구경을 나섰던 이선이 하루는 대성사란절에 이르렀습니다. 피곤하여 잠시 졸았는데 꿈에 부처가 나타났습니다. 부처가 대추 같은 열매를 하나 주었어요. 그것을 먹자마자 세상일이 아득히 잊혀지고 전생의 일이 환히 떠올랐습니다. 이선이 옥황상제에게 인사를 올리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태우라, 인간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좋으냐? 너의 배필 소아는 만나 보았느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제가 아리따운 선녀를 보고 소아라고 부르며, 하늘 복숭아와 개소나무 꽃을 태우에게 주라고 명했습니다. 소아가 옥쟁반에 담긴 복숭아와 개소나무 꽃을 내밀었어요. 이 선이 손을 뻗어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성사의 저녁 북소리가 둥둥 울렸어요. 그 소리에 선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선은 꿈에서 숙향을 만난 뒤 자나깨나 그녀가 그리웠습니다. 하루는 낯선 사람이 그를 찾아왔지요. 마고 할멈한테서 숙향의 술을 사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족자로 만든 술을 선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수놓은 것입니다. 이 풍경에 어울리는 글을 얻고 싶은데 마침 도련님의 문장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술을 본 이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얼마 전 꿈에서 본 광경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 술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술 파는 할멈에게서 샀다오. 이 술을 저에게 파십시오. 선은 그 족자를 아주 비싸게 샀습니다. 숙향을 그리워하는 글을 써서 족자로 만들어 그 옆에 나란히 걸어놓았지요. 그것을 볼 때마다 숙향이 그리웠습니다. 이 선은 술 파는 할멈을 찾아 나섰어요. 여러 곡절 끝에 이 선은 숙향을 만나고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숙향은 아버지 김정과 어머니 장씨 부인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선은 꿈에도 그리던 숙향을 만나자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난 이상선은 불같이 화를 냈지요. 술집에 있는 못된 젊은 계집을 잡아다 죽여라. 이상선은 낙양태수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 낙양태수는 바로 숙향의 아버지 김전이었습니다. 김전은 관원을 시켜 숙향을 잡아들였어요. 물론 죄인이 숙향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숙향은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태수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미천한 것이 어찌 지체 높은 집 도령을 홀려 혼인까지 했는가? 너를 매우 처 죽이라는 명을 받았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숙향을 형틀에 메고 관원이 매를 들고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를 든 팔이 너무 무거워 숙향을 치지 못했지요. 팔 힘이 센 관원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다가 태수는 이상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잠자리에 들었던 장시부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 숙향이 꿈속에 나타나 울며 매달렸지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금 저를 죽이려 하십니다.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급히 시녀를 불러 태수가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지요. 이 상서의 명령으로 그집 며느리를 잡아들여 신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신녀를 보내 급한 일이라며 태수를 안채로 모셔왔습니다.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숙향이 꿈에 나타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죄인이 이상서댁 며느리가 정말 맞습니까? 그대가 들이 부모 몰래 미천한 여자와 결혼했다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숙향은 그립고 그립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도 오해도 풀리고 소놓은 솜씨 덕분에 하늘이 정해준 며느라기로 이상서의 사랑을 듬뿍 받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나라 민족은 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나 고전, 신화, 설화 등에는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꿈에서 온 배필 이야기에서는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소망, 바램들이 들어있겠지요?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꿈은 우리가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꿈만 갖고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욕심일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